야, 진짜 맛있네. 안 매운데. 안 매운데 이거. 약간 뭐 좀 바삭해 하나 봐요. 안 매운데. 약간 바삭해 하나 매운 것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. 약간 매운 것만 합니다. 그래요? 약간 극강의 매운맛은 아닌데.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닌데. 병어 너무 잘 쪄졌다. 부럽다. 야, 그 명성이 진짜.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분 뵈면 셰프님이 아니라 거의 무슨 이렇게 마술사, 마법사 같아. 뿅! 이렇게 레슬 우리 그 뮤지컬에 나오는 것처럼 퀴즈딕! 그냥 이렇게 마법을 부리시는 것 같아. 먹었더니 정말 어르신 생각이 나네요. 야, 이거 영양밥을 또. 밥. 와, 거의 미쳤다, 와. 와. 아까 배부르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, 부른데 뭐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건 진짜 지존이시네, 역시. 아, 지존아. 김보성 씨한테는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, 맞아요. 아니, 극강의 매운맛이 아닌데. 이렇게 해맑은 형인데. 왜? 지난주에 국물 드시고 뭐 이 정도 아닌데. 맛있어. 뜯어 드시고 막.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하는. 불의 사나이지만 네. 또 이렇게 이영모 셰프님의 그 어떤 지존의 예. 영광스러운 맛은 또 맛있는 거죠. 네, 그건 예외가 있는 거죠. 네. 이것도 맛있다는 얘기죠?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미치겠어. 아야. 싹싹 드시네. 근데 이거 싱겁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. 더 이상 맛있을 수가 없어. 그죠. 네. 그게 꼭 매운 것만 다가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오늘 알게 됐어요. 네. 자, 그러면 한방탕도 한번 먹어볼까요? 한방탕입니다. 아, 여기 다 미나리. 이게 뭐야? 야, 이게 뭔 향이냐? 진짜 좋다. 우와. 봐. 분위기상으로는 뭐 잘 익힌 요리 같은데. 와. 차게 먹어도 그래. 이렇게 아무런 그 부담이 없이. 그러네. 아, 이 참외향이 참 좋네. 참외하고 미나리 향하고 섞여 있어. 네. 약간 뭐. 아, 이거 좋네, 향. 이게 우리가 보양식 하면은 막 비주얼로는 별론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. 뭐 이런 거 연상하는데. 와, 이런 보양식이면은. 이거 그냥 뭐. 와, 너무 아름답다. 대고 먹지, 이거 진짜. 이 정도면 좀. 이 정도 정성에 이렇게 맛있는 훌륭한 요리를 먹고 둘째 빨리 안 생기면 제가 문제인 거예요.